자, 레벨 2의 1번.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AK가 얼마라고 돼 있어? EN에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AK, BK든 뭐라고 돼 있는 거야? N제곱에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합조건 주어지고, 그러니까 합조건 주어지고서 합조건 주어지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때에는 쓰이는 방식이 별다른 일 없으면은 전부 다 그냥 이 방법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 빼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일단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식. 얘는 AN은 자, 지금 이제 1부터 N까지 지금 대입한 식 SN이지 않냐? 네가. 그치? 그러면 EN에 N 플러스 1에서, 자, 여기다가 N 마이너스 1 대입한 식, E에 N 마이너스 1에 N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공통인수를 내가 끄집어내게 되면은, EN에 N 플러스 1에서 N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N은 사라지는 거니까, E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N이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 봐봐봐. ANBN은 여기까지가 N항까지 합이지 않냐? N제곱에 N 플러스 1에서, 자, 얘 N 대신에 N-1 대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N-1 대입하면 N-1의 제곱에, 그치? 여기 N-1 대입하면 N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여기 N에, 여기 N 하나 있잖아. 그럼 N이 되고요. 자, 이쪽에는 n에다가 요거 곱하는 거지.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얘를 제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를 여기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n제곱에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 n제곱 n제곱 사라지는 거니까 너는 누가 되는 거야? 자, 여기 n에다가 3n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BN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BN은 지금 나와 있는 AN, BN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 A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제 N에 3N-1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 4N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NN 약분되는 거니까 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N-1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녀석이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이 누구야? an이 얘지. 그치? 그러면 4n분의, 자, bn은 얘가 bn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그치? 4분의 3n-1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n에 관한 1차식, 너도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뽑아내면 되겠네. 그럼 이제 4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 4, 16분의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on제곱 플러스. 자, 이쪽이 en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요. 이쪽은 4n에 an 더하기 bn이라고 돼 있어. 자, 이쪽은 5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밑에 봤더니만 누구 구하라고 시켰냐면은 얘를 구하라고 시켰어. 리미트.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제곱분의 bn을 구해 달라라는 거야. 뭐 일단 네모라고 둘게. 됐어? 그러면은 자, 양변을 전부 다 뭘로 나눠버릴까? 전부 다. n제곱으로 나눠버릴게요. n제곱으로 나눠버려. n제곱으로 나눠버려. 너도 n제곱으로 나눠버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 전부 다 취하게 되면, 그치? 리미트 취하게 되면, 너도 리미트 취하게 되면, 자, 뭐가 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지. 샌드위치 정리니까 너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n제곱, n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뽑아내면 5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n제곱, n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뽑아내면 5가 되겠지. 5보다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등호가 생기지.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은 5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너의 값이, 너의 값을 써놓을게, 이렇게. 아, 자,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 분의 얼마값? 4n의 an 플러스 bn의 값이 얼마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5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5라는 거를. 여기까지 됐죠?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 식 이용해가지고서 이 값만 구하면 되겠네. 지금 요 값을 내가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요? 근데 이 값은 거기 있는 식 이용해서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값을 한번 구해볼게. 봐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분의 4n의 a의 n은 나에 있는 식을 여기다 써볼게. 나에 있는 식. 나에 있는 식이랑 너랑 같게 만들 거야. 그럼 이런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나에 있는 식을 먼저 써볼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여기는 3n 플러스 4의 an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생각만 하면 돼. 잘 봐봐. 너랑 너랑 같은 식이 되게끔만 만들면 돼. 너랑 너랑. 그러면은 자 일단은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의 역수 곱해버려. 그러면 3n 플러스 4 분의 누가 되는 거야? 2n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 이쪽에는 누가 있었어? n제곱이랑 4n이 있었지. 그럼 갖다 여기다 곱하면 돼. 아 여기다가 n제곱이랑 얼마만 곱하면 돼? 4n을 곱하면 너랑 너랑 같은 식 되는 거잖아. 같은 식 되지? 같은 식 만드는 거 쉽게 된다고요. 금세. 그러면은 봐봐. 이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거기서는. 이 값이. 이 값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 얘는 얘가 몇 차야? 3차지. 3차. 최고차만 생각하는 거야? 너도 몇 차야? 3차지. 그럼 나는 최고차에 뭐만 뽑아내면 돼? 개수만 뽑아내면 돼. 곱하기야. 곱하기. 그러면 여긴 3, 1은 여기 3대고요. 자 이쪽은 2, 4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8. 그러면 너의 값은 결국에 얼마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얘랑 얘랑 약분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잘 봐봐. 얘라는 값은 요게 지금 얼마가 나온 거야? 3분의 4가 나왔죠. 에다가 플러스 너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될 네모가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요렇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서 5에서 3분의 4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너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3분의 3, 5, 15에서 빼는 거니까 1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은 K가 0과 1 사이라고 돼 있어. K가 0과 1 사이고 상수 K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어.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an, an이라고 하는 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e-m분의 k,0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n이라고 하는 좌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e,m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에, 꼭지점으로 하는 oan, bn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rn이라고 할 때, 그때에 rn의 값을 구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오케이? 야, 이게 지금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본다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x축이 있고요. 그렇지?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어. 원점이 있고 a점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a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b점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뭐 b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와 얘와 얘를 잇는 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을 했잖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게 되면은 무슨 법칙이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 사인 법칙.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거야. 내가 이쪽에 각을 세타라고 잡을게. 만약에. 그치? 그러면 각들 변들 마주보고 있는 관계니까 이 마주보는 변이 이제 얘가 되는 거지. AMPN. 그치? 그럼 결국엔 얘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에서 바라보는. 그치? 변이 ANPN. 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RN. 그쵸? 요게 사인 법칙이 되는 거야. 요게 사인 법칙이 돼. 됐지?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거야. 내가 얘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를 또 구해야 돼.
사인 세타를.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하는 뭐 여기서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봐봐. X축을 기준으로 그치? 요 B점만 생각하면 돼. 요 BN점만. BN점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세타라고 내가 뒀지 않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누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X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EM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탄젠트는 어차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내가 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러니까 탄젠트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렇게 세타가 있으면 봐봐. 이렇게 세타가 있으면 탄젠트라고 하는 건 네가 EN일 때 네가 지금 1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루트. 자, 2는 4N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느냐? 아니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네. 사인 세타. 얘가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사인 세타를 내가 표현해 볼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루트 얘가 되겠네. 4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ANBN. 아니 ANBN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ANBN은 그치? 요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를 구한다고 치면 ANBN. 자 거리 구하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X끼리 빼서 제곱이야. X끼리 빼서 제곱이면 N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뭐 더 이상 정리할 뭐 건적지도 없네. 그쵸?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정리한다고 치면 이거야.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 있지 않냐? 여기도 N제곱 N제곱 있으니까 굳이 정리하자면 너는 N분의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루트 아 여기는 K의 제곱 플러스 여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다. 요까지는 내가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자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오니까 여기가 N이 되고요. 자 밖에 거 곱해서 위가 되는 거니까 너는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1에 자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나 누구 구하라고 시켰어? 거기서 보면은 자 리미트 얘가 주어져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rn의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rn의 값이 4분의 5일 때 k값을 구하래. 그럼 그냥 양변에 뭐 취해버릴까? 그냥 리미트 취할게요. 여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의 값은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야? 너의 값은 여기다가 두 배 하는 거니까 2분의 5 나오겠네. 2분의 5가 나오고요. 자 여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얘 몇 차야? 1차죠. 1차지. 여기도 몇 차야? 최고차가 1차지. 그럼 최고차에 개수 뽑아내는데 개수 뽑아낼 때 조심해. 여기 개수는 1이잖냐? 여기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면 2지. 근데 요 앞에 얘도 곱해져 있잖아. 같이 곱해야지. 얘가 개수가 되는 거지. 2의 루트 얘가 되는 거지. K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1은 자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4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1은 4, 4, 16분의 5, 5, 25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요 1, 1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K의 제곱은 자 1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6 빠지는 거니까 9가 되겠죠. 9. 자 따라서 K값은 자 4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 0과 1 사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게.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먼저 보면은요. X가 있고요. 이쪽에 지금 이렇게 있어. Y는 로그 2의 X가 돼 있네. Y는 로그 2의 X가 돼 있고 자 이쪽은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Y는 자 너는 로그 3의 X-1 로그 3의 X-1 자 일단은 얘부터 체크합시다.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값이 1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과 2 먼저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얼마가 되는 값이라고 그랬어? n이 되는 값이라고 그랬어. y값이 n이 되는 값이야. 자, y값이 n이 되는 값, y값이 n이 되는 값을 찾아볼게. 자, 찾게 되면은 너는 자 밑부터 멀리 돌려주는 거니까 자 x는 2의 n제곱이 돼. 아, 여기에 이 교점 있지? 이 교점에 x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2의 n제곱이란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밑부터 멀리 돌려주게 되면은 x-1은 3의 n제곱이니까 너 넘어가게 되면은 x는 3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너의 x좌표 위에다 쓸게. 너의 x좌표는 2의 n제곱이 되고요. 자, 이 녀석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고요? 3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때 얘, 이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죠. SN은 자, 윗변이면 얘에서 얘 빼면 되겠네. 윗변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에서 자 더하기 아랫변이면 그냥 1 되는 거지. 1 됐어. 곱하기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넓이가 되는 거야. 넓이 됐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 구해야 되냐면 PNQN을 구해달래. PNQN. 아니 PNQN은 이미 여기서 나왔지. 얘가 지금 PN이고 여기가 지금 QN이거든. 그치? 자, PN, QN의 길이는 얘가 PNQ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시계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시계에다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sn이 있어. sn 제가 sn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n에다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여긴 2로 나눠진 거고, 2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n에다가 누구 곱한가? pnqn이래. n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n 곱하기 pnqn.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s의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 해줘야 돼. 여기서 s의 n 플러스 1이면 2는 똑같아. 2 똑같고요. 여기 이제 n 플러스 1 하는 거야. 그러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에 여기다가 누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 다시 써주게 되면은 너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 이제 n 플러스 1 앞에다 쓸게. n 플러스 1에다가 자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누구만 뽑아서 계산하시면 됩니까? 센놈만 뽑아서 계산하면 돼. 센놈. 센놈은 누가 센놈이지? 어차피 n도 무한대로 가잖냐. 그치? 어차피 n도 무한대로 가. 그치요? 근데 3의 n제곱과 2의 n제곱이랑 상수가 있으면은 얘네 셋이 싸우면 무조건 누가 이겨? 3의 n제곱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야.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3의 n제곱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나는 얘를 곱한 항 있잖냐. 얘가 얘를 곱한 항. 얘가, 그치? 얘에서는 최대 공비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쪽을 뽑아내면 얼마가 되는 거지? 너 뽑아내게 되면은 3이 되겠네. 자, 이쪽을 뽑아내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따라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2분의 3. 안 되면 이제 다 뽑아내야 돼. 이렇게 2의 n의 3의 n제곱분의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n의 여기 이제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 요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3의 1제곱 여기 2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레벨 3의 1번을 볼게요. 레벨 3의 1번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y는 자, x에 x-2분의 1이 있고요. 그치? y는 누가 있어? mx. 근데 여기서 m은 뭐라고 그랬어? 양수라고 돼 있어. m은 양수라고 돼 있어. 오케이? 자, 얘가 원점이 아닌 점의 x좌표가 자연수 n이래. 그럼 이거야. 너희 둘이 연립을 할게. 봐봐봐. 너희 둘이 연립을 했어. 너희 둘이 연립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야. 너가 원점을 지나는데, 그치?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원점이 아닌 만나는 너의 X좌표가 뭐라고? N이라고. X좌표가 N이라고. 이때에, 자, 이놈이랑 이놈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이거 넓이 얼마가 나오냐? 이 넓이는? 넓이는? 6분의, 뭐 절대값 1이지, 1. 그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지? 그냥 너는 6분의 n 세제곱이야. 됐죠? 자, 끝났네. 그래서 리미트 예구해달라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sn, 아, 6분의 n 세제곱분의 얘를 구해달라고 했어. n세제곱 플러스 1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 뽑아내면 되겠네. 그러니까 6분의 1분의 1이니까 정답은 6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레벨 3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모든 항이 실수인 두 수열에 대해서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다. 2분의 1 플러스 i의, 그치? n제곱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an 자 플러스 bn 곱하기 i.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실수 부분이 되는 거야. 얘가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얘가 허수 부분이 되는 거야. 정확한 명칭은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이쪽이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이야. 오케이? i 앞쪽에 붙은 게 허수 부분이라고 해. 됐어? 얘네들을 제곱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건데 뒤에 식을 한번 볼게. 뒤에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되는 거야. 아, 이 식을 좀 잘 읽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거지.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 플러스 자 3분의 1의 n제곱이고요. 여기는 an의 자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자 6분의 1의 n제곱 값을 구하래요. n제곱 값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이거야.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0으로 사라지고 이게 0으로 사라지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얘가 만약에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네들 자체가 3분의 1의 n제곱 꼴이나 6분의 1의 n제곱 꼴인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 그때는 이제 사실은 최대 공비항으로 가는 거니까 얘보다는 얘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얘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 나오는 게 있지 않냐. 얘네들 일반항 나오는 게 등비꼴일 가능성이 높고 걔네들은 최대 공비항이 3분의 1보다는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이거야. 뭐가 문제냐면은 AMBN을 따로 구해야 되나? AMBN을 따로 구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치? 얘네들을 한꺼번에 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한 번씩 구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면은요, AMBN이 뭔가 나오는 게 없어. 제곱도 나오는 게 없어. 뭔가 수열이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없어. 그렇다란 얘기는 뭐냐면은, 얘 자체. 그러니까 이거야. AN 제곱 플러스, bn 제곱 자체가 하나의 수열로 나온다는 얘기야. 일반항으로. 얘 자체가 하나의 일반항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그치? 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드는데, 봐봐봐. 식을 만들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둘 수 있어. 자, 너의 내가 n 플러스 2를 대입을 하지 않냐? 그럼 이런 거야. 2분의 1 플러스 i의 n 플러스 1 제곱은 아 여기가 a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너도 b의 n 플러스 1의 i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지. 2분의 1 플러스 i의 자 2분의 1 플러스 i의 n 제곱이라고 내가 둘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란 얘기는 자 2분의 자 1 플러스 i의 자 얘가 누구라고 그랬어? 이놈이라고 했지. 그러면 너의 a의 n 플러스 bn 곱하기 i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AM 플러스 1과 BM 플러스 2를 서로 같게끔 실수부, 허수부분 같은 거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만들어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에 2분의 1이랑 자 얘랑 곱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A의 N이 되고요. 야, 요 2분의 I랑 요쪽에 있는 I랑 곱하게 되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BN이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이쪽에 있는 2분의 1과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너는 자 2분의 1 BN의 I가 되고요. 자 요놈이랑 요놈이랑 전개하게 되면은 2분의 1 AN I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둘 수 있겠네. A의 N 플러스 1 실수 부분은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아 A의 N 플러스 1은 자 2분의 1의 A의 N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B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B의 N 플러스 1은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B의 N 플러스 1은 자 2분의 1의 A의 N 플러스 2분의 1의 B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내가 이제 뭐 해가지고서 이 얘를 이용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얘기했잖아. 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더하기 할 필요가 없냐면 난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할 거라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할 거라고. 그러면은 봐봐. 여기까지는 안 내용이니까 얘만 제곱해볼게. A의 자 A의 N 플러스 1을 제곱하고 B의 N 플러스 2를 제곱해서 더하잖냐? 그러면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너는 자 4분의 1의 A의 요거는 간단히 제곱이라고 할게. 플러스 4분의 1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둘이 곱해 두 배니까는 2분의 1 AB가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4분의 1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B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AB가 나오니까 둘이 사라져. 그럼 둘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의 A의 N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 AN 제곱 플러스 BN 제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공비가 2분의 1인 뭐가 나오는 거야? 등비수열이 나와. 등비수열. 그럼 너의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느냐? 아니 첫째 항은 여기다가 1 대입할 때니까 그냥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1 제곱 2분의 1 제곱이야. 그럼 4분의 1. 자 b1 제곱 2분의 1 제곱이야. 4분의 1이야. 그쵸? 둘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첫 항. 이게 첫 항이 얘가 되는 거지. a1 제곱 더하기 b1 제곱에 여기 공비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n-1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A1 제곱, 여기가 A1이잖아. 얘가 A1, 얘가 B1. 너 제곱, 너 제곱. 해서 더하게 되면 네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N 제곱이 되는 거야. 2분의 1의 N 제곱. 식이 얘가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얘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의 n제곱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6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됐어? 그럼 최대 공비항이 어디가 최대 공비항이 돼? 얘가 최대 공비항이 되는 거잖아. 얘가 최대 공비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만 뽑아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 사라지는 거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자, 3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긴 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 이쪽에 이제 q라는 값이 있어. q라는 값.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좌표가 지금 t라고 돼 있어. 얘가 t라고 돼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t콤마 0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곡선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y는 x의 알파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 위에 점이 있어. 그러니까 얘 위에 점. 얘 위에 점. 자, p점이 있습니다. p점은 여기가 n, n의 알파 제곱이 되는 거야. n의 알파 제곱. 자, 그때의 얘랑 얘까지 요 각도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여기가 세타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길이랑 예길이랑 서로 뭐가 돼? 같대요. 여기 지금 이제 R이 있어. R이 있는데 R의 좌표는 또 얘가 되는 거야. 0,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n의 알파 제곱. 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랑 너 거리랑 서로 뭐하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같다. 됐죠? 오케이? 자, 뭐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거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PQ의 거리랑 누구의 거리랑 같다라는 거야. PR의 거리랑 같다고 했잖냐. 그러면은 야, PQ의 길이 제곱이랑 PR의 거리의 제곱이 서로 같겠지. 그쵸? 그럼 거리 구하는 식을 한번 쓸게. 네가 t,0이니까 x끼리 빼서 제곱. x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n-t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y끼리 빼서 제곱이니까는 n의 2알파 제곱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x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n의 제곱 플러스 자, y끼리 빼서 제곱이야. 얘랑 얘랑 빼게 되면은 너 사라지고요. 결국에 남는 거는 누가 남느냐? 1, 1 사라지니까는 알파의 그치? n의 알파의 전체의 제곱 이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이게 정리 좀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요거. n-t의 제곱은, 얘가 얼마가 될까? 얘가, 여기는 그냥 n제곱이 되고요. 요 놈만 일로 넘어올게요. 그럼 너 알파 제곱에 n의 2알파 제곱이니까, 플러스, 그치?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n의 2알파 제곱. 요렇게 되겠네. 됐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주어져 있어, 거기. 그 세타가 주어져 있지 않냐? 세타. 그러니까 리미트 세타가 뭐로 갔냐고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세타의 값이 4분의 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 이거야. 왜 아까 문제랑 겹치냐고 하냐면은 이런 거야. 여기서 지금 세타 구할 때에 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얘가 세타잖아. 이렇게. 그럼 탄젠트로 갈게. 탄젠트. 그렇지? 그럼 나 탄젠트로 구해볼게. 탄젠트 세타는 x변화량. x변화량이면 여기서 여기 빼는 거잖아. 그치? x변화량. n-t분의 y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면 얘가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잖아. n의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얘가 되는 거잖냐. 여기서 보면은 리미트 세타가 여기로 가면은 이거야.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너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너의 값이 얘가 4분의 파이로 가는 거니까 너의 값은 1로 가게 되더라는 얘기야. 1로 가게 되더라. 자 n-t는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루트 그냥 루트로 할게. n제곱에 플러스 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의 2알파 제곱이 되고요.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로 나눠버릴게. 얘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쪽은 그냥 1 되는 거네. 1? 나눠도 될까? 아니면 얘 갖다 집어넣어도 되겠다. 요걸 갖다가 집어넣게. 집어넣게 되면은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집어넣는 게 보기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얘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루트 자 n제곱에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의 2알파의 제곱 이쪽은 n의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지금 1이지 1. 1. 그렇지 얘는 1이잖아. 루트니까는. 그렇지 결국엔 얘가 더 큰 값이잖아. 그러면 너가 큰 값이니까 얘 뽑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얘랑 지금 차수가 같은 거지. 그럼 여기가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여기 계속 뽑아내면 1 되는 거지. 이 값이 1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풀게 되면은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대표 기출문제 23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3점짜리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3의 n제곱 플러스 2의 2n-1제곱분의 an이 누군지 몰라. an 플러스 1의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때의 a2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봐봐.
밑에 예,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근데 여기 최대 공배양이 누구야? 최대 공배양이. 얘가 최대 공배양이 되는 거지. 그치? 2의 2n제곱이면 4의 n제곱이잖아. 4의 n제곱이 3의 n제곱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럼 너 어차피 무한대로 하니까 너 필요 없는 값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결국에 얘 계산한 값이 누가 나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3. 그럼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an을 내가 한번 추론해 볼게. 그럼 이거야. an은 똑같이 얼마에? 4의 n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an은 일단 4의 n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너 4의 n제곱, 4의 n제곱 사라지면 너 얼마 나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3이 나오냐?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네. 여기에 붙는 게. 2분의 3. 요렇게 붙으면은. 그치? 너가 4의 n제곱, 4의 n제곱 사라지고 너 계산하게 되면 3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의 얼마 값? 이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2분의 3에다가, 그쵸? 그러면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이니까 약분하면 8. 38에 24. 정답은 24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5번이 정답이 됩니다.